뿌듯한 성취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영 마뜩잖은 일도 있습니다. 로스쿨 얘기입니다. 초기엔 정원 문제가, 최근까지는 서울과 지방의 정원 배분 문제가 큰 쟁점이 됐는데요. 기존의 합격자가 몰려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는데 획일주의, 순혈주의를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다시 그 기존 합격자를 반영해 버리면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가 이미 훼손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근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안 모르겠는데 의결한다 되어 있으면 그 권한이 위원회 권한이 되거든요. 로스쿨의 결정권은 대통령에겐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 의결이 아니라고만 하면 강하게 얘기하죠. 당신 지금 그 뭐 하고 있느냐? 왜 기존의 합격자가 그 기준이 되어 있느냐? 결국 로스쿨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도 그럴 수 있는데 마치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여러 톱니바퀴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라고 보면 뭐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톱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서실장실에서 인사 추천 회의가 열렸습니다.